폴스톰의 그란투리스모 스포트 클로즈 베타 실황 중계 데일리 레이스 2017년 7월 4일 21시 00분 브랜즈 해치 인디 서킷입니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코스입니다. 내가 뭐 쉬워하는 코스가 어딨어. 다 어렵지.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코스에 그적이 없어요. 라인이 없어요. 어떤 코스든 간에 뭔가 그 다들 이제 본 게임 들어가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.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코스를 종횡무진 코스아웃 하시는지 혹은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보시면은 이 코스가 얼마나 난 코스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코스 처음 봤던 게 쉬프트 1에서 니드포스피드 쉬프트 1 첫 번째 그 튜토리얼 경주에서 여기를 달립니다. 브랜즈에치를 거기서 제가 아마 처음 봤던 코스 같은데 그 1코너에 내리막길 쫙 내려가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싫어요. 거기서 실수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. 아마 1코너에서 오! 야 전 나요. 저 1등이네요. 큰일 났다 씨. 이렇게 대지눈이 좋으면 1등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걸 지키는 게 문제죠. 2등하고 0.1초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실력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 문제는 그러면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는가, 사고에 덜 휘말리는가 그런 거를 봐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1등 못할 거예요. 안타깝지만 출발. 다들 이제 레이싱카라서 GR3 등급 그레이드 아니면은 뭐라고 하더라? 그레이드라고 했나? 그룹이라고 했나? 아무튼 간에 다들 레이싱카 라인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금 6등 저 사람처럼 코스아웃이 한번 되면 그 순위가 확 갈리기 때문에 아이씨 엠뱅 드리프트를 하면 속도가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코스에서는 이제 얼마나 첫 코너에서 안 들이박는데 제가 만약에 예언을 합니다. 첫 코너에서 제가 들이박으면 1등을 못해요. 근데 첫 코너에서 안 들이박으면 제가 1등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느낌으로다가 잘 플레이를 해보도록. 어 아저씨 그라인이 아니죠. 아저씨 그라인 아닙니다. 개인적으로 T7에서 끄고 싶은데 켜는 게 타임이 더 잘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켜네요. 저걸 끄면 엑셀이 완전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라인을 원하는 파워로 돌 수가 있거든요. T7 같은 경우는 좋게 말하면은 실수를 줄여줄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 이 정도는 돌 수 있다고 플레이어가 생각하는 레벨도 자동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TCS라 끄고 자기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TCS를 끈 것보다 켠 게 더 속도가 잘 나오네요. 타임이 잘 나온다. 근데 TCS 끈 게 더 잘 나오는 차도 딱 하나 있습니다. 이 클래스에서 GTR 타면은 그렇게 되는데 걔는 TCS를 꺼버리면은 굉장히 차가 타기 편해져요. 신기한 일이죠. 작전을 세웁니다. 1코너에서 밖으로 안 빠질 거예요. 왜냐면은 밖으로 빠지면은 인코스로 들어온 애가 저를 밀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1코너는 추월에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코스로 확 들어갑니다. 인 아웃으로 그 예정입니다. 2등이 제가 하필 싫어하는 GTR이네요. 아니 싫어하는 애 아니지. 제가 방금 전에 TCS 끄면은 가장 좋다고 얘기했던 GTR인데 어떻게든 될 겁니다. 재빨리 카메라를 가깝게 맞추고 갑니다. 1등이죠? 달린다. 네, 지금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붙는데 밖으로 안 빠질 거예요. 무조건 인코스 지킵니다. 이런 밖으로 빠져버린다. 됐다. 네, 됐어요. 잘하면 이것만 유지하면 저 1등합니다. 뭐 비록 게임하는 재미는 없어지겠지만 1등하는 쾌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이 경주를 즐기겠습니다. 아 망했네. 왜 이러지?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. 저렇게 과감한 코스업 별 따봉들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스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저 친구들이 잘 따라오는 친구들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아마 못 따라올 거예요. 왜냐면은 지들끼리 싸우느라 바빠서 저한테까지 쫓아올 여유가 없을 겁니다. 크 개꿀. 이번에는
제가 원하는 라인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. 여기서 아마 몇 명 당할 거예요. 근데 구경을 할 수가 없구나. 여섯 바퀴로 돌아야 되니까 구경을 할 틈이 없어요. 저는 일단 제 라인이나 신경 쓰겠습니다. 아 근데 코너 돌 때마다 뒤를 쳐다본단 말이지. 안타깝게도. 어! 그렇죠. 저도 이런 실수를 막 합니다. 조심해야 돼요. 이 코스 정말 무섭습니다. 그 모바일 레이싱 게임인 리얼 레이싱 3에서 돌 때는요, 그 패드보다 훨씬 더 스티어링 휠을 잘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스가 그다지 안 어렵습니다. 엑셀은 자동으로 밟아주고 브레이크하고 핸들만 잘 꺾으면 되는데 모바일 게임은 그게 또 잘 된단 말이죠. 오히려 패드보다 더 편합니다. 모바일이 개인적으로는 어휴 쫓아온다 안되겠다. 개인적으로는 그 스마트폰을 레이싱 게임 컨트롤러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2등하고 3등이 싸우다가 제 불에 뒤지는 건데 그걸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. 2등은 또 어느 나라가 웃겨요? 정말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있구나. 정말 정말 그란의 위험에 따봉을 드리고 갑니다. 제가 이거 예선을 한 7바퀴 돌았었는데 제 기록을 못 깼었습니다. 제 기록이 이 똑같은 차로 0분 50초 7인가? 그 정도 나왔었는데 그게 아무리 해도 안 깨지더라고요. 지금 플레이해도 안 깨질 것 같고요. 51초?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. 그래 마음껏 쫓아와라. 난 절대 실수 안 한다. 근데 어느 구간에서 좁아지고 어느 구간에서 다시 멀어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저 친구들하고 저하고 그다지 실력차는 없는 거예요. 실력차가 있으면 점점 멀어지겠죠? 제가 더 잘 달리면 점점 멀어지겠고 저 친구가 더 점점 잘 달리면 점점 쫓기겠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딱 속도 유지하면서 쫓아온다는 거는 둘이 실력이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입니다. 덧붙여서 이 게임 그 차량 클래스 간의 성능도 고만고만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. 이 게임 진짜 잘한 게 각 차종별 밸런스가 진짜 뛰어납니다. 좋은 말로 해서 밸런스가 뛰어나고 나쁜 말로 해서 굉장히 특성이 없어요. 아, 나 망했다. 아니, 아직 안 망했어. 아직 안 망했어. 네, 망했네요. 나 역전당했다. 약간 오바를 해서라도 페이스를 올려야 될 것인지 이제 지금 인코스로 들어올까나? 그거 안 될 것 같은데? 아, 씨, 밀고 들어오네요. 여기서 다시 밀 거야. 다시 밀 겁니다. 아, 밀렸다. 아이고, 망했네요. 아, 밀지 말라고 추월했으면. 아, 진짜 너무하네. 야, 클린한 킬 클린이라는 걸 몰라요, 저. 일본 사람이었죠? 새끼들. 안타깝습니다. 1등으로 시작해서 가뿐하게 3등으로 마무리 짓네요. 괜히 헛소리 하다가 당했습니다. 야, 나 이제 4등 되겠다 이러다가 여기서 실수해버렸어. 이번에도 별로 좋은 라인은 아니네요. 네, 라인 씨 망했어 망했어. 밀리지만 않았으면은 그냥 계속 쫓아갈 수 있었을 텐데 어쩌겠습니까? 저의 한계입니다. 한계 오지구요? 다 죽어라 둘 다. 아, 나 여기 왜 이러지? 4등 되겠네 진짜. 아, 다행이다. 4등은 아니네요. 에이, 망했어 망했어 망했다. 후. 저 지금 1등 박은 친구가요 제 예선 기록보다 더 빠르네요. 이럴 수도 있나? 아유, 아깝다 씨. 그렇게 1등 설레바치고 시작했는데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다 잡은 승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. 뭐 이런저런 말하느라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혼자서 조용히 달려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아요. 이 코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너무 어려워요. 이 코스 인디 서킷이든 그랑프리 서킷이든 이 코스는 너무 어렵습니다. 너무 어려워. 다 필요 없어. 드래곤 트레일만 있으면 됩니다. 저에게는
드래곤 트레일이 가장 재밌어. 어쩔 수 없습니다. 4초 차이나네. 4초 차이. 나도 앞으로 GTA 타고 나온다. 너 젠쿱이 무슨 젠쿱이야. 현대 뒤져라. 아, 이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해. 지금 뭐 어디 국가야? 올림픽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요? 뭐지? 아무튼 경주 끝났고 오늘 목표였던 데일리 레이스도 끝났습니다. 상품 차량 뭐 주는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. 좋은 거, 좋은 차, 좋은 차. 벤츠 GT3네요. GT3, GR3. GT3. 그레이드 3. 점점 이제 GTR 클래스 차량들을 많이 주는데 꼭 GTR 클래스 이거라 그레이드 3 클래스는 밤 10시에 한단 말이지. 제가 밤 10시 되면 게임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안타깝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뭐 차량 한번 볼게요. 탑승순 탑 정렬을 승리 획수 승리한 차가 있나? 획득수 제주 뭘로 해야 되지? 그 클래스 수는 없나? 클래스 순이 없네요. 카테고리? 아니 이거는 제조사별인 것 같은데 마력 순으로 보면 되나? 네, 이런 식으로 35대. 이 차가 이 게임이 하루에 한 대씩 주니까 벌써 한 달 됐네요. 크로즈 베타 한지 빨리 정식 발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안 타봤고 알파를 안 타봤고 M6가 두 개, SLS, 콜벳 구려요. 어? 콜벳은 GT4인데? GT3랑 비슷하게 서있네? FT1 이거 개구리입니다. 차 이거는 야마우치가 타던 차였고 디바 버전 디바 데칼 젠쿠 대신 그렇네요. 마력은 포커스가 가장 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야 이, 내가 얻은 게 되게 좋구나. 어차피 데일리 레이스 하면은 다 기준이 통해돼 버려갖고 별 의미는 없지만 본 게임 출시하고 캠페인 모드 풀리면 그 자동차의 스펙 바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21시 20분에 브랜드 제치에서 한 번 더 할 텐데 서력전을 하기도 좀 그렇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